아니야. 다시 넘어가서 아까 그 레버 당기고 다리에 재빨리 올라타는 그거는 야매지 정석 루트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뭐가 그렇게 화나셨어요? 안 잡혀줘서? 계속 술래해서? 게임 못하면 술래해야죠. 해버렸네. 여기 생각보다 쉬운데요? 챕터 2 금방 깼는데? 뭐야? 헤이, 뭐야? 아니네? 새벽 1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날아가네? 오호. 요호.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좀한 번만 쓱 갔다 올게요. 아, 이게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자, 이제 챕터 3, 4, 5가 남은 거죠. 이게 챕터 5개까지 있죠.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긴 하는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연, 의가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라는 거 티냈어요.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냉혹한 괴물이라는 불리는 소년은 대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그녀밖에 없다. 그다지 예감은 좋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만을 따라 어둠의 국도로 발을 들였다. 그리고 나는 조졌다. 가보겠습니다. 유후, 다시 왔네. 서론. 서론 좋아요. 일단 이 문을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아이템 같은 게 있는데? 아, 갈 수가 없구나. 응? 어디서 지네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 나이스. 아이템을 많이 주는 거 봐서 뭔가 난이도가 있는 거 같습. 아이고, 닫혀 있네. 닫혀 있는 거를 또, 오케이. 이거 뚫어야 되구나, 폭죽으로. 그럼 나 하고 어디로 도망가 있지? 체크포인트나 저요? 여기 숨는 곳.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미치겠다, 진짜. 완벽해, 미치겠어. 저 여친 제가 한거 아니에요, 저거. 레벨이나 퀘스트요? 레벨 48대 각성이에요, 각성. 퀘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테스트는 네이버에 치는 게더 빠를걸요?
아닌가?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불안하게. 나이스. 아, 뭔가 나 게임 잘하는 것 같은데? 무섭지 않아요? 겁 없이 걸어가는 이 모습.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걸을 수 있어. 큰 발전. 아, 저요? 저 레벨 46인데요? 열쇠 얻었고, 이것도 얻었고, 됐고, 뭐지? 새로운 스텝인데, 이거? 아, 심장 소리인가? 아, 아니네? 여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뭔데? 뭐야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아니, 이게 올라갔는데 분명히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이게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와서 나 덮친 거야. 오케이, 다시 고. 잠겨 있다? 열어. 벌써 득템이야? 어? 좋아요. 잠시만. 그 귀신 나면 죽을 각오로. 어차피 이거는 쓸데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 그냥 여기 하나만 깔고 이거 아껴뒀다가 딴 데로 가야겠다. 지렁이구나. 독권인 줄 알았네. 지렁아, 네가 제일 반갑다 그래도 여기서. 반갑진 않아요. 잠겨 있다? 열어. 절대 열어요. 좋아. 어라? 어라, 얼떨결에 득템. 이제 그 독고니만 어떻게 없애고 하나 더 얻으면 되겠다. 진짜 여기 지나가기 너무 끔찍한데. 으, 끔찍. 92? 제가 92년생인데. 씨. 좋아. 독권이 때문에. 천천히 갈게요. 독권이가 어디 있을지 몰라서. 졸라 가까이 있다. 진짜 가까이 있다. 완전 가까이 있다. 됐다.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 하세요. 깜짝!
일단 고국 3개째고 2개 나왔거든요. 2개 나왔어요. 이거 맵이 바뀐다고 했는데 맵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중요 부위는 맵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랜덤 아닌가? 랜덤인가? 내가 똑똑한 건가? 뭐야, 저기 또 있는데 괴물이? 우와, 저기 거미 괴물 있어요. 다리 보여요? 있어요. 있어. 조그맣게 보여요 지금. 조금만 도망가 있을게요. 얘는 설마 이거 뚜껑 열지 않겠지? 오네? 여기로 오네?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저거 느린데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아, 걸리면은 엄청 빨라지거든요? 걸리면 애들이 속도가 미쳤어요. 됐나? 갈게요, 이제. 아, 이거 발광석 챙기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일단 몇 개만 챙깁시다. 중요하게 알수 있는 정도만. 갑자기 튀어나오면 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티나죠? 곡 3개째다. 3개 먹고, 2개를 또 어디서 구하지? 일단 근처에 파밍은 다한것 같아요. 이거 까고 가야겠다. 이거 무조건 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네 소리 들릴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너무 조용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저 멀리다가 귀신을 부르자. 아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아, 고민이 참 크네. 근데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오진 않겠죠? 입질도 안 온다라.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오네. 아, 난이 문을 너무 열고 싶은데 지금. 아, 개똑똑하네 진짜. 와, 속상해. 우왕왕. 아, 우왕님 감사합니다. 아니, 깨깨개폭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망했어요 지금. 얘가 안 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는 거 맞는데. 그래, 저쪽으로 가야 돼. 아, 어디 있니 귀신아? 이것 좀 열어줘 지네. 아, 이것만 열어주면 되는데. 이거 열고 갈 거예요. 아, 도움 안 돼. 독권이 진짜. 독권이 너 말고 독권이. 아, 애들 온다는 거는? 진해야? 지금 터트려야 돼.
차라리 열쇠를 구해볼까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뭐라? 어? 어? 귀신놈들 내알 쓸데 없다.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예요! 방금 얼마나 잘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열어줬어요, 열어줬어요. 쓸데 있습니다, 지금. 좋아. 오버러드도 열어주나 보네요. 오버러드도 문 열기가 가능하구나. 아니, 독권이 아니야. 독권이 분명히 소리 냈을 거야, 독권이라고. 느긋하게 기다립시다. 갔는데 엄한 문 부셔져 있어라. 무슨 부정이에요, 그거는. 잘 봐요.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짜잔! 안 가네. 이제 오네, 지네. 지내면은 발이 제일 많을 거 아닌가? 제일 늦게 와, 근데. 정신 안 차릴래? 지네야. 정신 안 차릴래?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드르르르르. 드디어 고국을 볼 땐가? 고국이 없는데요. 오! 하나만 나왔다, 하나 나왔다. 와, 이거 하려고 별 고생을 다 했네. 됐다, 됐다. 드디어 앞을 진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거 근데 나침반도 은근히 따라가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됐죠. 없으면 큰일 났어요, 이 게임. 이거 진짜 위험한 방인데. 머리띠네. 머리띠의 옵션이 뭐였더라?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조졌다. 난 조졌다. 진짜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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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다 못해. 이건 진짜 조졌다. 고기라도 주세요. 조졌다. 레버 그냥 열고 올 걸. 재단 아니라고요? 도코니 여기 열었었나? 안 열었었네요. 뭐야 이거? 오라? 그래? 예? 오라? 오라? 웬 고고? 이제 도콘이야 이번엔. 거울이 지금요? 거울 써볼까요? 야! 나쁘지 않은 방이에요, 나쁘지 않은 방. 이제 도마뱀 꼬리만 있으면 완벽해요. 근데 여기가 어디지? 괜히 쓴것 같은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모두가 소녀를 잃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한 여인이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데리고 산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무언가 차원이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산속으로 쫓아낸 소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곁에서 걷고 있는 어린 소녀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마을 남자 그 누구도 기억이 없어 더욱 꺼려했다. 저 아이는 누가 이래? 사람이 낳은 애가 아닐지도 몰라. 산신의 아이인가? 아니면 정체 모를 무엇인가?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린아이가 신통력은 대단하다고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도 과거에 신통력을 써서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소문이 소문을 불렀고 어느샌가 모녀는 괴물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오케이. 일단은 페이지를 얻은 거 보니까 뭔가 조금 제대로 온것 같아요. 응? 어라? 드렁이가 왜 없지? 어라? 지렁이가 다 사라졌네요. 열쇠, 포션. 아, 포션 말고 그런 게 있는 게 좋은데. 나오면 뒤진다, 진짜. 농담 아니라. 여기서 게임 오버 하면은 억울해요. 핏자국이네. 조졌다. 뭔 느낌이지? 무슨 느낌일까? 아니야. 사진기. 왜요? 왜 여기야? 에? 선생님? 아, 좋지 않아요. 왜 끝이 아니지? 아, 왜 끝이 아닌 걸까? 일단 저쪽 문을 가야 될것 같은데, 저쪽 문 가면은 뭔가 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 나왜 초기화 됐어? 고고기 왜 초기화 됐지? 고고기 영. 아니, 일단 맵이 달라졌으니까. 자, 저기에 있어요. 일단 사진기 들어서 찍어버릴 생각해야겠다. 아주머니? 사진기 준비돼 있어요? 오면, 아줌마? 어? 아주머니? 평상 다르네? 아줌마? 아주머니? 아,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 아줌마가 왜 저럴까요? 왜일까? 말을 걸어야 될까요? 따라가면 된다고요? 어우, 이런 건 알려주는 거 좋아. 좋았어. 자, 아주머니, 저 왔습니다. 으!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갑자기 뒤돌아보면 사진 찍어버릴 거야. 나 말했어요, 분명히. 사진 찍어버릴 거예요. 나 준비돼 있어요. 방속도 빨라요. 방속도 되게 빨라요. 근데 이 아줌마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졌지? 뛰어도 되나? 아니, 뛰면은, 똑같네. 아줌마? 아줌마? 어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머리가 종이 같아요, 종이, 색종이. 예. 자동문이네. 우와! 깜짝이야. 아줌마, 일로 가? 갈게요. 에? 어라? 이게 뭐야? 사진기. 어? 잠시만. 크리스탈? 이게 웬 크리스탈?
저 왔어요. 이게 뭐지? 소 데스까? 아리가또. 이게 나야? 이게 나였어요? 여태까지? 나 처음 봐요. 야 여자였어? 아나타와 바케모노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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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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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な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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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포기하는 게 좋아. 나만큼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는 데다가 너를 여기서 쫓아낼 생각도 없어. 뭔 잡소리예요? 소데스카. 영생. 너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적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게 돼. 그거 참 대단하군. 잠시만. 원래 이럴 때는 착한 말을 해야 해요. 조졌다. 잘못 골랐다. 나이. 아, 개 싫어요. 아! 뭐야? 고국? はいはいはい。 오, 뭔데? 아, 얘가 악당이구나. ずっとこの時を待っていた。 저기에 떠 있는 물체는 옛날에도 저기에 있었지. 그리고 너는 계속 이곳에서 머물고 있었고. 너에게는 분명 중요한 물건이겠지. 내 말이 들리나? 아, 뭐야? 졸라 쎄. 뭐야? 가면을 내가 직접 썼다고요? 아, 내가 아니지, 얘가. 가만히 있으래요. 얘 이제 나쁜 애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잘 봐라. 너에게는 영원히 보이겠지. 어쩐지. 너, 나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겨우 유지하지만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다. 내 의식이 아직 남아있을 때 사이 빨리 도망쳐! 야! 우와! 괜찮겠어? 아, 왜 선택지가 없지? 원래 이럴 때 도망치려 할 때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다. 너에게 봐주님 이용해 주겠어. 괴물 녀석. 뭘 하려는 거야? 그만해. 뭐야? 초사연! 조졌다. 초사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래? 와, 깼다. 와, 클리어 타임. 뭐야 이거? 클리어 타임. 영화 보고 왔네. 영화 보고 왔어.